안녕하세요. 국가고시 성인간호학을 맡은 노성신입니다. 먼저 그 성인간호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약간 한 10분 정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드리겠습니다. 교재를 보시면은 성인간호학 총론, 소화기계, 심혈관계, 호흡기계, 혈액계, 내분비계, 그 다음에 신장 요렇게 해갖고 쭉 계통, 올관 계통이 나와요. 거기에서 성인간호학 총론이 여기에는 일반적인 어떤 무슨 그 심혈관계 뭐 그런 거보다 호흡기계에서 산염기 불균형 있죠. 산염기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죽음, 재활, 수술, 전후 간호. 여기에서 한 13에서 14문제가 나와요. 성인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총 70문제입니다. 13에서 14문제 정도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, 심혈관계. 심혈관계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, 그 다음에 내분비계하고 신경계. 내분비, 신경계 합해서 한 12문제. 그리고 호흡기계에서 또 많이 나오죠? 호흡기계. 호흡기계에서 한 7에서 10문제 정도. 이렇게 해서 나와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근골격계, 감각계, 또 신장 요로계, 그 다음에 혈액계,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한 5문제씩, 5에서 한 7문제씩 이렇게 해서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, 우리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성인간호 총론, 그 다음에 심혈관계, 그 다음에, 내분비계하고 신경계는 좀 신경 써서 좀 많이 보셔야 돼요.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, 그 다음에 모든 계통을 다 보셔야 돼요. 거기서 한두 문제에서 한 다섯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, 분포적으로. 그래서 토탈 70문제인데, 이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, 첫 시간이잖아요. 그렇죠? 첫 시간이기 때문에, 이거를 제일 첫 시간에 첫 과목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망치면은 다 망쳐요. 그리고 70문제고,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여기서 과락을 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, 과락을 면하시는 게 아니라, 여기서 점수를 따야 돼요. 다른 데에 그 점수, 만약에 40점 겨우 넘었다 그러면은, 다른 데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 60점으로 올릴 수 있도록 거의, 한 70개면은 못해도 55에서 70, 60개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. 자, 성인간호학이 이런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보면 모든 국가고시가 그럴 거예요. 문제 유형이, 예전에 가나다라에서 지금은 가장 옳은 것, 가장 적절한 것. 이게 거의 80%예요. 시험 문제 비중에서. 그럼 다섯 문제, 보기 다섯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거를 풀어야 돼요. 가장 옳은 거, 가장 적절한 거. 그 다음에, 요게 A형 문제고요. 그 다음에 R형이에요. 요게 가나다라, 이건 K형 문제였거든요. 그럼 R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박스에다가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고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봤을 때. 그러니까 요 아령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.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그 예고 안 하고 바뀌는 게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, 요것도 요런 것도 이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.